아, 어제 저녁 3시에 불이 났는데, 아직도 어제 그래서 6시쯤 헬기가 멈췄거든요, 위험해서. 근데 지금 아침 7시부터 다시 헬기가 뜨고 있어요. 불이 아직 덜 꺼졌어요.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헬기가 이제 불을 다못 껐어요. 요 전체가 이 구제봉이 전체가 그 미세먼지 그 산불 먼지에 휩싸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저거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갖고 저 나무를 자라게 했는데 저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이 어떡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불은 안 좋아하잖아요. 불 끈다고 아침부터 이게 이 시간에 고요하게 명상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명상도 못하고 저렇게 헬기 때문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헬기가. 아유, 수고 많으세요. 어떡해요, 할수 없잖아. 불이 났는데. 어휴, 어떡해. 어떡해. 조심 좀 해야 될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왜 그렇게 함부로 해. 여기 지금 하동이 지금. 얼마나 청정지역인데 말이에요. 완전. 앞이 안 보인다니까요, 한치 앞이. 제발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불이 안 꺼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다. 연기도 뿌옇고, 명상이 되나? 뭐 명상해야죠. 명상할 거야? 선생님 울지 마세요. 손실이죠? 네. 오늘 뭐 했는데 손실이에요? 아침에 계곡 가서 세번 좀 하고요. 그리고 설거지를 했다고. 거짓말. 그래, 거짓말 쓰지마, 거짓말 하면 안 돼. 늘 진실되게. 내가 쓴거한 개. 소변통이라 그래야지, 소변통. 부끄러워. 이제 뭐다 자연스러운 거잖아. 자, 얼굴 비비기 한번 할까? 방법을 빼야 되는데, 좀 손실이니까 조금 이따가 빼고, 손 타는 거부터 먼저 할게. 허리 돌리기 오늘 할까? 허리 돌리기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섯 번 크게 구호 외치기 네 다섯 자 왼쪽으로 돌리기 자꾸 목소리가 쓰는 데로 와가지고 소리 봐라 소리 네 그렇지 다섯 그렇지 자손쭉 펴고 가슴 쭉 펴고 그렇게 숨 들이마시고 후,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3세번이라 했어 3세번 네 다시 한번 더. 마시고 내쉬고 자, 요번에는 들어와서 가슴 한번 들이마시고 가슴치기 하는 겁니다. 자, 세수하기. 자, 하늘에서 맑은 물을 떠와서, 어우, 오늘 춥다, 날씨가. 얼굴 씻고, 가슴 씻고, 다리 씻고, 버리고.
자, 지하에 맑은 물을 떠와서 머리 씻고 다리 씻고. 이번엔 두드리면서 딱 또 씻는 거예요. 자, 하늘에 맑은 물을 떠와서, 자, 얼굴 씻고, 자, 가슴 씻고, 네, 또 배 씻고, 다리 씻고, 두드리면서 후 버리고, 다시 지하에 맑은 물을 떠와서, 자, 허리 씻고, 등 쪽에 뒤에 있는 뒷다리 씻고, 자, 버리고. 다시 하늘에 맑은 물을 떠와서, 손이 시려 죽겠어요. 자, 얼굴 씻고, 자, 목 씻고, 가슴 씻고, 배 씻고, 다리 씻고, 버리고. 지하에 맑은 물을 떠와서, 자, 허리 씻고, 다리 씻고, 버려. 자, 장갑 끼고, 손 시리가 장갑 끼고, 장갑 끼고, 손가락이 안 굽혀져. 아직 이게 추위에 빨리 바로 적응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지금 적응이. 네. 자, 빨리 끼고, 빨리 끼고. 손털어, 손털어, 끼면서 손털어. 이게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생체적으로 더운, 추위가 오면 추위에서 바로 몸을 따뜻하게 데프고, 더우면 이게 몸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느리다. 예. 네, 그게 좀 느리다. 자, 제자리 뛰기. 하나, 둘, 셋,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는 태양을 좀 받아야지, 이제 추우니까. 예? 자, 태양 호흡 들이마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병균들은 다 나간다. 우주의 생명의 에너지를 내가 끌어안는다. 쭉 들이마시고. 음식이야. 그냥 그대로. 손은 비비면서 해도 돼요. 자,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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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라, 속도 봐라, 속도 봐라! 달려! 내가 못 쫓아왔는데? 어찌 잘 뛰는지. 뒤로 먹기도 됐나? 그렇지. 달려. 달려, 달려. 어우, 상당한 오르막길. 상당한 오르막길. 태양 보면서. 그래. 그렇지. 야, 오! 자연에 이제 적응시키는 과정을 이제 가르쳐 줘야지.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시작이지, 뭐. 농사부터. 예. 정불사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와라. 스님은 여기 있을란다. 스님, 자연과 어우러졌어요. 색깔도, 빛깔도, 모습도 똑같아. 나무와 길과 스님과 빛과. 자연이 움직인다. 이렇게 힘들어도 이 자연 속에서 내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이 자연이 저절로 치유를 해줘요. 네. 춥고 그렇다고 해서 웅크리지 마시고. 네. 항상 자연 속에서. 네. 이렇게 놀 수 있는. 우리 무한하게 준 에너지를 주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지 말고 그 속품안으로 들어가라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밀림에 왔어. 정말 손님들도 이렇게 자연적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런 거 같아. 이리 지나가세요. 저게 프라나 에너지예요, 저게. 아따, 여기 서당마을 해가까지
우리 위에 산 올랐다가 내려오는 것까지 가고 한 8,000보 걸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갖고 오늘 우리 어디 갈 거냐면, 내가 우리 그 주아 씨한테 내가 염색을 해주려고 했잖아. 미쳐, 너무 하얗죠, 머리가. 네, 이쁜데, 네. 이 흰머리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아요. 그 약을 조금 사가지고 이제 하고, 마을에 갔다고 왔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조금 앉아 쉬면서. 신 선생 금방 오시겠지 뭐. 네. 한 5분 안 쪽에 올 거라. 네. 많이 춥네. 추워요. 춥은데 너무 상쾌해요. 아, 그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서당마을. 네. 우리 거기를 여기서 딱 만났잖아요. 여기서. 사거리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어. 아, 그때 옛날 영상에 뭐, 콩이를 다리 밑에서 딱 만났다. 그래. 여기 이 서당마을에서, 서당. 옛날에 서당 한문대 우는 곳, 공부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콩이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이 동네에서. 우리 여행 갔다 온 사이에. 콩이도 수행이. 아주, 그럼 대단하지. 아, 세상에. 너무 좋아요. 공기가 너무 상쾌해요, 공기가. 태양 명상도 너무 좋았고. 첫날은 눈이 부셔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이제는 진짜 똑바로 쳐다보고. 갈수록 이 몸이 이렇게 강인해지고 있어요. 조교가 말입니다. 딱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몸이 막 망친 사람 몸을 막 계속 쓰게 해서 딱 이제 살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야,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안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안 돼. 아니, 싫어하신대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계속 하잖아, 계속. 하지 마. 사람이든 그, 동물이든. 그러는 게 아니야. 품지 않는데, 포옹하지 않는데. 에이, 그러지 마. 어, 신선생님. 네. 어, 처음 더. 어디. 어? 아, 내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일장가 바로 들어갔다, 나 일장가. 그거 한 자겠어. 아, 추워요. 성냥개비 갖다 놓고 막, 아, 추워요. 그, 내가 그 심정을 지금. 구독 좋아요. 내가 어제 지웠다,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니, 그런 거 없어도 돼. 우리는 구걸하지 않아, 누구한테. 충분해. 구걸 안 해도. 진짜. 주아씨도 충분하고 보기. 쳐봐라. 미영. 또, 나도 누구한테 구걸하지 않아도 그냥 참 야채하고 과일만 먹고 살아 충분하고. 에, 누가 나 도와줄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고. 난 최소한으로 저기 단식하시는 분들 최소한으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쓰는 거지 뭐. 최소한인데 한 명이야. 한 명만 받아야 최소한. 한 명 두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기운 다 발해. 아, 진짜. 너무 이게 기온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상쾌하죠. 아픈 추위가 아니라 그냥 진짜 상쾌. 견딜만한 추위. 보통 바람이 아니야. 덮어야 돼. 완전 칼바람이야. 아이, 머리가 없으니까 칼바람 부니까 힘든데? 나는 얼굴이 조금 작아가지고 감춘기가 좋아요. 딱 하면 감춰져. 맞아. 손은 크잖아,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손이 많고. 장갑 봐요, 장갑. 손이 얼굴. 진짜 크다, 스님. 손이. 이걸로 다 밭농사 다 일구고 이 땅을 개간해서 네, 이제 이제 조용히 살란다 이제. 이 손으로 다. 아, 이 사람은 막 왜 이 사람이 왜 남의 손을 잡고 난리야 이렇게. 남들이 뭐 사귀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 어, 흔들거리. 오해받는다 말이야. 괜찮아요. 나는 이 관심과 애정을 안 받아봐가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그래 몸이 안 좋고 말이야 집안에서 딱 갇혀 있다가 자연에 와가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밖도 못 나가는데 다 다니고 싶어요. 이거. 어, 왔다.
우리 많이 걷고 여기 있었어요. 아, 추웠죠. 네. 그러니까 신우세 오늘 예. 그 저기 뭐야 원우마을에 가서 체중 점검하고요. 예. 오늘 뭐 저기 그 우리 전기차 예. 요번에 아마 전기차가 요번에 아마 우리 당첨이 되려나 봐요. 그래서 전기차 그거 신청을 서로 내는 거 준비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주아씨 머리 염색 좀 해주려고 흰머리가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약도 좀 사고요. 또 상추도 좀 사고요. 가자고. 그렇지요. 네. 얼굴이 그냥 피부가 말이야 더 세밀해지고 있어요. 예. 여기 갑시다.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아, 선생님도 머리 기르실 염색은 안 하신대요, 신선생님은. 예. 여기 기르, 여기 좀 보기 싫은 거면 내가 이게 이렇게 여기 잠깐 만져준 거야. 예쁘게 길게 예쁘게 여성스러워 갖고 우리 신선생님은 길면은 좀 진짜 예쁠 것 같아. 엄청 예쁘게 길러요. 황 선생님하고 현주 씨가 온대요 토요일 날. 첫날 현주 씨 가는 날 울었잖아 우리 신선생. 마음 아파가지고. 울어달라지. 내가 울어 죽게. 웃어야지. 그래 웃어야지 좋은 일이. 시원하다고. 빨리 안 해줘도 되고. 좋습니다. 키로 올랐네. 45kg. 네. 자, 보겠습니다. 지금 157.4. 1kg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해? 1kg가 아니고요. 한 500g 올랐어요. 옷 어제 그때도 몸무게 뺐었거든요. 아. 근데 뭐 안 올라도 그렇고 좀 신기하죠. 더 비우고 더 생채식을 그죠? 계속 먹었는데도 더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쪘네. 500g 쪘네요. 감사합니다. 신선생님. 예.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게 이제 과일하고 야채 먹을 건데. 예. 신선생님도 얼른 주스 짜가지고 드시고 가시죠. 예, 예 그렇죠 뭐. 예. 많이 우리 그래도 주아씨가 많이 좋아졌죠. 예. 맞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준비해갖고 이제 오늘 이렇게 먹고. 예.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오늘 6일째야 7일째예요? 지금 어 들어오세요. 오늘 들어와요 잠깐. 예.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죠? 벌써 보자 7일째네? 7일째인데 친선생은 저녁때 조금 과일 더 주라고 하는데 다른 거 먹을까봐. 예. 뭐, 오늘 한번 먹어보고 이제. 그래 괜찮으면 이제 안 먹는 게 더 좋고 예. 먹으면 그렇지 굳이 뭐 예. 억지로 참으면 또 예. 이렇게 또 그거 하니까 편안하게 안 돼요. 예. 오늘 메뉴엔 봄동이 들어갔고요. 우리 신선생님 이제 주스 짜러 갔어요. 여기다가. 봄동하고, 저기, 머위, 요것도 생으로 먹을 거예요. 머위하고. 그리고 이제 들깨하고 까무콩하고 해서 만드는 막장. 네, 막장. 요거, 막장. 그리고 오늘은 뭐가 있나요? 막장에다가 버무려놓은 무오그라기가 있어요. 말랑이. 그렇지, 무오그라지라 그러지. 말랑이. 그리고 이제 견과류 있고, 예. 네. 과일, 과일 뭐 이것저것 사과, 바나나, 단감, 뭐 한라봉, 뭐 오늘 그거 있어요.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잘 먹을기라. 네. 바로 앉아요. 바로 앉아. 네. 아 춥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추워도 동치미 먼저. 동치미 뭐. 짜릿한 맛. 응? 겨울에 그냥 짜릿하나? 응.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맛있어요. 이거를, 봄동을 내가 먼저 먹어볼게. 따라할까? 응, 따라서 싸봐. 응. 봄동도 하나, 모유도 하나 넣을걸? 응, 좀 넣고. 견과류 넣고 무 오그라기 요거 하나 넣고 이래갖고
꼭꼭 심어서 이제 제가요 체온 오늘 저기 면사무소 갔는데 체온이 안 나와요. 체온이 이게 몸에 바뀌었나 봐요. 에너지가 사람을 이게 측정하는 사람 온도를 측정하는데 야채만 먹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두 번째예요. 온도 측정이 불가해요. 안 되고 있어요. 홍통. 맛있다. 감사합니다. 스님, 언니가, 스님 그 영상 보고 똑같이 이렇게 차를 먹었어요. 야채를 견과류에 쌈싸 먹었죠. 아까 카톡 보내드렸는데, 너무 맛있다고. 스님한테 좋은 음식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아, 스님 택배 갖고 스님한테 보내놨어요. 어,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아, 너무 영상 보고. 나. 왜 꼭 야채를 왜 남의 살 가지고서 쌈싸워 맛있다고 생각하세요? 견과류나 다른 거 넣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버섯 넣고 싸도 맛있어요. 표고버섯 같은 거. 네. 생으로요? 생으로. 표고도 생으로 먹어요? 그럼. 그래서 7일째 지금 이렇게 뭐 생태식만 하고 있는데. 몸무게 늘었잖아요, 500g. 아, 몸무게도 한 500g 늘었더라고요. 저는 47g에서 멈췄어요. 똑같은 걸 먹으니까. 아, 좋다. 아, 좋다. 아, 날이 맛있네. 이게 좀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 어디 가려고요? 아, 석간수 좀 들어가려고요. 물이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요. 아, 물이 좋은가? 예. 아, 왜 추운데? 뭐, 그래도 가야지. 뭐, 태양도 지금 떠오르려고 하는데.